코스모 뷰티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코스모 뷰티크의 1일 매니저를 맡게 된 저는 강다한입니다. 오늘 뷰티크에서는 제 피부가 민감해질 때마다 찾게 되는 에스트라 에이시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크림 에센스입니다. 코스모 에디터스 픽을 받은 에스트라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크림 에센스는 촉촉한 액상 제형의 크림 에센스로 크림보다 효과가 3배나 빠르다는 장점을 지닌 산뜻한 마무리감의 보습 진정 크림입니다. 에이시카는 안티 스트레스 글루칸을 더해 일반 시카 성분 대비 2배 강한 피부 개선 및 진정 효과를 보여줍니다. 에이시카 복합체 성분이 예민해진 피부를 급 진정시켜주는 저자극 제품이라 민감한 건성 피부를 지닌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해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시다면 적극 추천드려요. 묽은 로션 같은 제형이라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저자극 제품이에요. 시카 제품 특유의 어떤 끈적거림이나 겉도는 느낌 없이 촉촉하게 바로 흡수가 되고요. 가벼운 제형에 비해서 보습력도 되게 탄탄해서 정말 이거 하나로도 충분한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얀 막이 생기는데요. 시카 성분이 고함량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제품 흡수력이 좋아서 이렇게 몇 번 문질러주면 금세 하얀 막이 사라지고 피부에 쏙 흡수가 돼요. 일반적으로 시카 제품 하면 지성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보습력이 낮기 때문에 바른 후에 오히려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크림 에센스는 따가움 같은 불편 증상 없이 수분 크림을 바르는 느낌이었고 밤에는 더 도톰하게 레이어링해서 수면팩처럼 사용해주면 다음날 피부 상태도 너무 좋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많이 거칠어진 피부가 진정이 많이 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크림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뿜뿜하는 에스트라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트리트먼트입니다.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트리트먼트는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강력하게 사용 가능한 크림이에요. 색소나 향료, PEG 계면 활성제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 10가지를 무첨가해 믿고 쓸 수 있는 더마 코스메틱 제품이라는 점이 이 에스트라 에이시카 제품들을 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민감해진 피부에 응급 진정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활용하는 에이시카 200% 활용하기를 여러분들한테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화장솜을 이용한 초간편 시카팩입니다. 저는 샤워 후에 이렇게 화장솜에 크림 에센스를 듬뿍 묻힌 다음에 이렇게 양볼에 얹어주고 머리를 말리면 금세 진정돼서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단계에서도 베이스가 밀리거나 들뜨지 않아서 가벼운 메이크업이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꿀팁은 트리트먼트 제품을 활용한 민감 부위 밀착 관리인데요. 우선 스킨케어를 마친 후 민감 부위에 이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연고처럼 발라주고 이렇게 잘 흡수되면 그 위에 얇은 스팟 패치를 붙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민감했던 부분이 더 커지지 않고 낮 동안 금세 가라앉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애정하는 에스트라 에이시카 제품과 저만의 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지 않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져서 스트레스였다면 이 두 가지 제품을 꼭 추천드려요. 순하게 피부가 진정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뷰티 구독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